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이번에 로봇주를 주셨습니다. 로봇주,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로봇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일단은 로봇 관련 주는 뭐 이제는 저희가 관심 종목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그런 그쵸. 섹터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서비스용 로봇의 침투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그 반증이 되고 그쵸.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서빙 이런 것들도 지금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존재 목적 이윤 추구해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쵸. 그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안타깝지만 로봇이 그런 분야를 대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팩트다, 미래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전기차라든가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이런 쪽으로 로봇의 수요들이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네. 글로벌 유수기업들도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네. 사람이 하던 일들을 로봇으로 전부 다 대체시킬 수 있는 부분들 다 대체할 거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로봇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일단은 산업용 로봇이 아직도 큽니다. 그쵸. 거의 한 70에서 80%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기업들이 로봇에 뛰어들고 M&A 그리고 R&D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서비스용 로봇의 출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변화에 좀 주목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 좀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저희도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로봇 관련주들 중에. 보세요. 현재 흐름은 일단은 실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침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도 하면 우르르 테마성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금방 빠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네.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옥석 가리기로 조금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SBB테크 요즘에 이제 또 상장이 된 종목이죠. 네. 이쪽은 감속기를 하고 있는데 KPF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두 개 묶어서 세트로 등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SPG 같은 기업들이 또 감속기로 실적을 거대하게 내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했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로보티즈 그리고 청소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에브리복 같은 업체들 전반적으로 쉬어갈 땐 쉬어가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로봇의 물결에 전부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뭐 차트를 봐도 어쨌든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상승 맞아요. 하락을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제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어떤 걸 고르고 어떤 최선호주를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로봇이라고 해서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로봇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모터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터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모터가 돌아갈 때 속도를 줄여주면서 거기다 토크를 실게 해주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속입니다. 속도를 줄여준다. 그래서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로봇 관련주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SPG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SPG요? 이 SPG라는 기업은 일단은 모터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기계, 설비에 다 들어간다고 그냥 속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기차에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 분야, 어떤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모터가 필요한 분야에는 감속기가 따라 들어간다. 네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로봇이 처음에 인지하고 판단해서 동작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에 필요한 이제 핵심 부분들이 서브모터와 또 제어기, 감속기 이런 것들로 나뉘어요. 네. 그런데 감속기의 비중이 여기에서 가장 크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산업용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감속기 부분들이요. 대형이라든가 중대형 이런 단들로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서비스용 로봇의 출시가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산업용보다는 분명히 서비스용 로봇의 크기가 작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는 소형, 초소형, 정밀 감속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SPG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의 파이가 커지면서 그쪽의 매출도 늘어났는데 이런 매출 비중에서 서비스용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 감속기 시장에서는 점유율 55%로 1위예요.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독점하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걸 깨고 이제 어떤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하면서 이런 레퍼런스를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초소형 정밀 감속기가 서비스형 로봇에 적용이 되고 이게 작년까지는 사실상 매출이 미미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그리고 해외의 유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에 테슬라 AI 데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를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최종 진화된 로봇의 미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전사들도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 가정마다 로봇이 한 대씩 들어가서 기존에 판매가 되거나 앞으로 판매될 가전들과 전부 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탑재가 되면서 모든 집안의 업무, 서비스를 다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들 안 오실 것 같죠? 금방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에는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가 꼭 필요한 분야, 로봇이다. 그중에서도 감속기 만드는 SPG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SPG 가격 전략도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봉상으로는 좀 주춤주춤하죠.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어요. 지금 한 4,000원부터 22,0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의 크기, 커질 파이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감속기는 핵심 부품이에요. 꼭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매출 캐파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서비스형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만한 여지까지 또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0월선에 다시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아무리 실적 좋고 모멘텀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잡은 이후에 실적의 어떤 더 개선세 체크하면서 충분히 상향의 여지도 있고요. 다만 시장의 변동성 크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손절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에 꼭 들어가야 하는 감속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SPG의 로봇과 앞으로의 펼쳐질 로봇 시대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기업,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사영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